어도어와의 불화로 하이브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니진 어도어 대표를 향한 임직원들의 의견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약 1년 전 블라인드에서 하이브 미니진 이사님 어떠심? 이라는 글에 SM 직원은 나는 그 사람이랑 죽어도 다시 결코 네버 절대 일 안 함이라는 글이 달렸고 하이브 직원은 개꿀통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. 또 미니진은 딱히 사생활 알려진 것도 없는 거 보면 이라는 글은 그녀를 칭찬하는 글이었는데 이에 하이브 직원들은 나도 입사하기 전까진 그런 줄 알았음. 사내 최고 빌런인데 진짜 미친년입니다. 어도어나 도메인 구성원들은 혀를 내두를걸 이라고 남겼죠. 그리고 현재는 지워졌지만 어도어 분위기 어떤가요? 라는 글에 하이브 직원들은 북한 민수령 동지 동무 독재자 아래서 야근 불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? 어도어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대표가 실무한테 직접 일 지시하고 피드백 주는데 성격 장난 아니다. 하이브 소속인 걸 싫어하는 느낌이랄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이직을 고민하며 하이브 어도어 미니진 쪽 업무 강도나 분위기 어때? 라는 글에 하이브 직원들은 그각 어도어 직원들 많이 울더라. 같은 노예끼리 등골까지 뽑아먹더라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. 또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하이브 직원들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하이브 직원들은 일기 직원인 우리가 뭘 알겠어. 다만 이 뉴스가 놀랍진 않아? 놀랍지도 않음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.